지난 7월에 있었던 아시아나 사고 관련 조종사를 비하하는 할로윈 분장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한 채 웃고 있는 세 남자의 사진. 보시면 이들이 입은 유니폼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또 얼굴은 피로 얼룩진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슴에는 명찰까지 달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지역 방송에서 조종사들 이름을 희화해 잘못 보도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었죠. 역시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이 찍힌 곳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한 술집을 모닝와이드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할로윈 때 이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장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원들은 이들을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This is just a Halloween costume. They took a picture inside of here. I don't know. They would not have been in on Halloween. But the inside of here, the picture, I mean, the background is not here. Oh, that I don't know. That I can't tell by the picture. Yeah, these are all racially insensitive. These are all offensive costumes. I guess if they did get in, we would have asked them to leave. 자, 이들은 일단 여기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 당시 이곳 홈페이지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과 유사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게다가 할로윈 당시 이곳에서는 상금이 걸린 의상 콘테스트까지 열렸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에 찍힌 당사자들 역시 미국의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항공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현재 그들은 해고됐다는 답변을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외 각지의 언론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모욕적이고 불쾌한 복장이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미국 시민들 반응 역시 차가웠습니다. That looks horrible. It looks terrible and embarrassing, and I can't believe anybody would do that. It should be done with a little bit more respect for the people. They risk their life, and they need to apologize for that. That is not right. I will never do that. My kids will do. I will probably wag their head. 자, 그렇다면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 조롱 사진과 관련해서 해당 항공사의 입장을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많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과 상처를 줬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두 명의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뒤엉켜서 격투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어오면서 양손에 칼을 들고 저희들을 찌르려고 하기에 저희들이 합세해서 넘어뜨리고. 이 사건으로 두 명의 경찰관이 흉기에 찔렸고 그중 한 명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지켜봐야 되니까. 피의자는 가출을 한 이후에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를 구입했던 것인데요. 아버지가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가해하려고 내려놓았습니다. 주민들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경찰에게까지 흉기로 위협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강남의 한 대로변에서도 흉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깨동무하면서 이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밀쳤을 거 아니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칼을 꺼내드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황당해가지고 막 도망 나온다시피 한 거지. 시민들은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를 보고 놀라 달아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의자는 이후에도 인근 200여 미터 근방을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다 결국 검거됐습니다. 무서웠죠. 떨리고 막 심장이 지금도 뛰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칼 들고 나타난다 그러면 뭐 진짜 그건 뭐 이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죠. 당황하죠. 너무너무. 무방비 상태에 사람들을 위협하는 흉기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스타를 향한 사랑 고백 어디까지일까요? 아이돌 그룹 엑소 팬들의 자해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